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비비크림 오늘은 20여 개 들어갑니다. 자, 백화점의 유명 비비템과 국내 온라인, 왜 블로그 공구 막 이래서 유명해지네? 요런 애들이 어떤지 한번 가보고 여러분들이 주신 Q&A 궁금해요. 비비가 뭐예요? CC가 뭐예요? 어떻게 발라요? 등등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티로더 더블 웨어 비비글로. 이것도 문의 진짜 많았어요. 에스티로더가 원래 파데를 좀 잘 만들고 제가 또 탑 오브 탑으로 파운데이션 뽑기도 하고 쿠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한번 봤는데 아주 나쁘진 않아요. 아주 나쁘진 않은데 얘는 좀 특이해. 왜냐하면은 색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청색 1호 레이크와 황색 4호 레이크가 들어갔어요. 비비에는 사실 색소가 잘 들어가진 않는데 산화철 정도인데 그래서 요게 좀 달라. 아마 컬러감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PEG가 좀 앞에 있고 색소까지 있어서 합격은 아닙니다. 다음은 맥 프랩 프라임 비비. 얘도 문의 많이 주셨어요. 얘 너무 뭐 발림성이 좋다 막 이러면서. 근데 얘가 유기자차 베이스로 된 애라 아마 약간 투명한 느낌? 약간 맑은 느낌이 날 거예요. 에칠엑시 두 번째고 징크옥사이드가 네 번째인데 문제는 유기자차 중에서 벤조페논을 썼어요. 벤조페논은 요즘에는 잘 안 써요. 근데 약간 미국 브랜드에서는 아직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들어가면 제가 뽑지 않습니다. 탈락이죠. 다음은 프리메라 내추럴 스킨 브라이트 비비크림은 얘는 참 괜찮은 성분인데 향료 하나라서 그런데 다시 리뉴얼 돼서 새로 나올 예정이래요. 그래서 베스트긴 한데 일단 단종 예정이라 넘어갈게요. 다음은 나스는 뭐 파데 컨실러로 좀 유명하죠. 성분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PEG 두 개의 페녹시 향료 정도면 괜찮다. 뭐 탈크가 좀 있긴 하지만 뒤쪽에 있고 BHT도 뒤쪽. 그러나 너무 개수가 많아서 아 혀가 꼬이네요. 탈락이고 일단 알레르기 성분도 지금 많이 보이네요. 네 가지. 그래서 좀 예민한 피부는 어렵다. 다음은 한율 비비크림 1호 화사한 핑크인데 뭐 한율 아모레 퍼시픽 계열은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볼까요? 티타늄 에칠엑실 앞에 첫 줄에 있어요. 그 다음에 PEG 하나 있고 향료 있고 페녹시까지 들어가면 딱 비슷한데 페녹시는 얘는 빠졌네요. 그래서 에메템. 다음은 아이오페. 아이오페도 첫 줄이 한율과 비슷하고 둘째 줄에 한율처럼 PEG가 있고 끝에 향료가 있어요. 비슷하죠? 그래서 에메템입니다. 헤라는 어떨까요? 일단 얘는 PEG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앞에 거랑 비슷한데. 다음은 바비브라운. 바비브라운 참 파운데이션 잘 만기로 유명하긴 한데 벤조페논이 들어갔어요. 맥이랑 비슷하죠? 같은 계열 회사예요. 에스티로더 컴퍼니. 벤조페논 3가 앞쪽에 들어가서 아마 이제 투명한 뭔가 사용감 이런 거 잡아주곤 있지만 합격시킬 순 없다. 다음은 랑콤. 랑콤이 참 아쉬워요. 알레르기와 주의성분을 좀 많이 듬뿍 넣는 경향이 있어서 합격을 못 시키는데 참 아쉽습니다. 탈락이에요. 디올. 디올 스노우 UV 쉴드 비비크림은 전체적으로는 뭐 비슷한데 얘도 벤조페논 3가 있고 부틸 페닐 메틸 프로피오날 BHT 뭐 이런 그리고 알레르기 주의 성분 있어서 좀 예민한 피부는 안 되겠죠? 탈락입니다. 다음은 셀피움 리커버리 썬비비. 리커버리와 썬을 다 넣었네요. 그러니까 썬도 잡고 재생도 잡는다 뭐 이런 개념이긴 한데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뭐 그 성분들 많이 넣었어요. 뭐 무슨 오일 성분, 꿀추출물, 토코페롤, 뭐 알란토인 이런 거 넣긴 넣었어요. 그러나 앞쪽에 PEG가 두 가지가 있고 향료와 페녹시가 있어서 아주 베스트 성분은 아니다 라는 거. 인체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도
넣어서 재생을 강조하려 했으나 피지 때문에 아쉽습니다. 요것만 빼면 재생비비로서는 이름을 올릴만 하다. 이렇게 평할게요. 다음은 에클라두. 에클라두는 뭐니? 게르피티? 게르피티에서 뽑혔나 봐요. 게르피티에서 뽑혔는데 성분 볼까요? 미네랄 오일이 있고 PEG가 있고 향료가 있고 또 포메칠벤질리덴 캠퍼라는 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기자차 중에서 살짝 위험도가 좀 있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에틸엑실 메톡시신나메이트 티타늄 사이클로메치콘이 앞쪽 첫 줄에 쭉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위한 비비라고는 볼 수는 없다. 뭐 사용감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착한 화장품으로 뽑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에터미 비비크림. 얘도 가격이 너무 착해서 진짜 올리고 싶은데 화훼 뷰티 어워드 BBCC 5위를 했대네요.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PEG가 조금 앞에 있어서 향료랑 에메템 정도 아쉽습니다. 다음은 수완이 코코 아스타잔틴 백조 비비크림. 얘는 수완이 코코는 원래 영양주의잖아요. 뭐 다 빼라 이런 주의인데 마녀공장이랑 같이 얘는 그래도 PEG 하나는 넣어야지 비비크림인데 사용감이 좋아야지 하면서 하나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는 아니고 에메템입니다. 다음은 유리피부 셀룸 아마이드 비비크림. 얘는 좋아요. 성분이 00입니다. 뭐 무조건 뭐 방부제 없고 뭐 0이라서 다 좋다 이건 아니지만 배합이 아주 좋아요.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로 그러니까 무기자차 100% 그러니까 투명하기만 한 사용감이나 약간 반딱반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론데 피부 예민 민감 그다음에 약간 톤업 이런 피부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리고 갈락토미스에서 발효 여과물도 좀 함량이 높은 편이고 뭐 오일 성분 발효 성분 쭉 들어갔어요. 좋은 게 다만 레몬그라스 오일이 있어서 시트러스 계열에 민감한 피부는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녀공장 허벌 프레쉬 모이스트 비비도 100% 무기자차입니다. 얘도 영양정책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성분도 알레르기도 없습니다. 합격. 다만 페퍼민트 오일 레몬 껍질 오일 아까 말씀드린 시트러스계 오일이 있어서 아로마 계열 예민한 피부 예민은 안 하는데 나는 그 시트러스만 하면 뭐가 나 이런 분은 피하세요. 그러니까 요건 왜 넣냐면 향 때문에 그래요. 향료를 안 넣기 때문에 좋은 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음은 BR 워터풀 비비크림. 뭐 얘가 뭐 청담 비비라고 해서 뭐 블로그 온라인에서 난리난 걘가요? 댓글에 적어주셨는데 뭐 소녀시대 뭐 이거 잠깐만 피해 주는 건가 이게? 소녀시대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뭐 이걸 쓴다고 했다며 네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탈크 BHT 향료가 뒤쪽에 있긴 한데 개수가 좀 많아서 합격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듀이트리 헬시글로우 비비. 뭐 평범하네요. PEG 두 개, 페녹시 향료. 스킨 밸런스 시크릿 문립 비비크림. 얘도 SNS에서 SNS인지 온라인에서 요즘에 회자가 되고 있는 애래요. 봤습니다. PEG가 앞쪽에 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2015 화해에서 1위를 했다는데 BBCC 1위 할 정도의 착한 성분 배합은 아니다. 이렇게 총평을 낼게요. 자, 여기까지 한 19개 정도 뽑아봤어요. 탑 오브 탑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누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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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오브 탑은 일단 프리메라 백화점 조금 고가 중에서는 프리메라인데 아쉬운 점은 단종 직전이다. 단종? 그러니까 리뉴얼. 리뉴얼 직전이라 근데 아직도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새로 또 나온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민감성은 비추고 100% 무기자차 천연
오일, 착향제 있어서 고고에 민감한 피부는 비축. 자, 두 번째 탑오브탑은 유리 피부. 얘는 미백주름 기능성이 있고요. 자외선 차단은 제가 좋아라 하는 29 정도입니다. 합리적인 무기자차 100%. 그러니까 민감한 피부에 좋다. 하지만 발효와 시트러스계 오일 반응하는 피부는 주의하세요. 다음은 마녀공장. 얘도 29, PA++, 합리적이죠? 무기자차 100%. 시트러스계 천연오일 반응 피부 비추. 얘네 둘이 자매인가요? 좀 비슷하죠? 성분 배합이. 에코케어 퍼펙트 모이스처 비비 커버. 얘는 성분 참 괜찮아요. 00. 그리고 에칠엑실과 티타늄으로 2, 3번째 들어가서 유기무기로 잡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슈렉은 없고 다만 라벤더 오일이 있어서 오일에 민감해, 예민해, 향 이런 분들은 빼고 아주 추천하는 성분입니다. 이니스프리 에코 내추럴 그린티 비비크림. 주의 성분 향유 하나고 무기자차 100%라는 거. 그래서 에칠엑실 유기자차에 눈심이 있거나 피부 민감해요 라고 하는 분은 100%짜리 쓰시면 그나마 좀 낫다. 클리오의 킬커버 리퀴드 파운웨어 비비크림인데 얘는 PEG 두 개의 향료 페녹시로 사실 성분면에서는 합격은 아닙니다. 에메템 정도. 그러나 건성, 여드름, 복합성 피부에 커버력, 맑은 톤, 지속력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에르보리앙 비비크림 누드. PEG 페녹시가 있고 탈크가 중간에 있어요. 성분은 에메템 정도이나 결과가 좋아서 올렸어요. 유리 피부. 얘는 미백주름 기능성이 있고요. 자외선 차단은 29 정도입니다. 합리적인 무기자차 100%. 민감한 피부에 좋다. 하지만 발효와 시트러스계 오일 반응하는 피부는 주의하세요. 마녀공장. 얘도 29. PA++. 합리적이죠? 무기자차 100%. 시트러스계 천연오일 반응 피부 비추. 이번에도 네 가지 피부 타입별로 커버력,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근깨 피부 파이, 복합성 피부인 하영씨, 그리고 남자 PD님의 모공이 크고 좀 검은 피부, 또 하나는 여드름이 자국이 좀 있는 피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유리 피부는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 지속력도 중간 정도, 약간 피부톤과 비슷한 정도의 톤과 커버력을 가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녀공장도 유리 피부와 비슷한 커버력, 톤도 자기 피부와 비슷한 톤을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력은 중간 정도의 지속력, 발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비비는 피부에 좋은 색조다, 베이스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Q&A 질문에서 왜 비비만 바르면 좁쌀이 트러블 폭탄이 되죠? 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오일 성분, 왁스, 비즈왁스 같은 막형성 성분을 많이 넣었기 때문입니다. 슈레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자차 성분들은 파데나 다른 거나 똑같아요. 다만 영양 성분이라고 일컫는 오일, 비즈왁스, 쉐어버터, 디메치콘 이런 막형성 성분이 많아서 지성, 지루성 피부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없는 비비를 사용하시면 덜 하실 겁니다. 다음 질문 풀어볼까요? 비비크림 쓰면 얼굴에 착색 되나요? 요거 틴트 하실 때도 질문 주셨어요. 이렇게 약간 착색에 민감하신가 봐요.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맑은 피부를 좋아하니. 착색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잉크처럼 이렇게 싹 스며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착붙이,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비비, CC, 파데, 쿠션 등등 이런 애들이 착붙이 성분을 많이 넣어요. 그리고 너무 잘 만들어. 그래서 진짜 바르면 그냥 내 피부 같아. 이렇게 문질러도 안 들떠. 요런 거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클렌징을 이중 세안을 해야 지워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착색이 된다라기보단 많이 문질러서 왜 이렇게 의자에 오래 앉으면 궁대기 좀 까매지고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이 피부를 문지르거나 자극을 주면 피부색이 탁해져요. 그게 착색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적게 바르고 적게 지우자. 자, 다음 Q&A. 비빅 하면 다크닝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파운데이션과 다르게 두껍게 바르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비비에는 일단 트러블이 잘 안 나기 위해서 무기자차를 많이 베이스로 써요. 무기자차에 영양크림이 결합이 되면 뭔가 풍성하게 바르면 확 이런 느낌 있죠. 고개 나야 재생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비비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파운데이션 쓰시면 돼요. 다음 질문.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비비크림이 파운데이션보다 피부에 덜 나쁠까요? 똑같아요. 비비나 파데나 똑같아요. 쓰시나. 성분 보시면 돼요. 다음 질문. 친구가 비비를 발랐는데 남자 특유의 수염 자국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남자분들 비비 많이 바르잖아요. 우리 남자 피디님한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샥 발라보는 거. 그래서 남자분들의 수염 자국이 도드라지는 이유는 무기자차가 많으면 왜 각질 부각이 살짝 되는 느낌처럼 요 철이 있는 게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기자차 대신에 유기자차가 많이 에칠엑실 뭐 이런 거가 앞에 많이 있는 거에 징크나 티타늄이 뒤에 조금 있는 거 이런 거 쓰시면 약간 투명하면서 약간 커버되는 그런 느낌 돼요.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우리 남자 피디님이 요거 썼을 때 에코케어? 요거 썼을 때 그나마 괜찮았어. 피부가. 수염 자국도. 자, 다음. 비비에 섞인 주름 미백 기능성 유효한가요? 똑같나요? 주름 크림이랑? 같아요. 같은 성분이라 유효는 한데 성분이 비비에는 쬐끔 들어가요. 쬐끔. 그래서 늠나마나. 그 주름 케어 하려면 에센스나 크림 쓰셔야 돼요. 다음 질문. 비비크림 바르는 순서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스킨 로션, 크림, 선크림, 비비크림, CC크림 이렇게 안 바르셔도 돼요. 자, 토너 바르고 모이스처라이저 하나, 크림이든 에센스든 로션이든 하나 바르죠? 자, 나 이제 선크림 대용으로 비비 CC 중에 하나만 바르면 돼요. 만약에 나는 화장을 곱게 하겠다. 물 같은 애, 영양 에센스나 크림, 선크림 파데.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커버만 할래. 그러면 토너, 영양 같은 아이 하나 바르고 비비 CC 중에 하나. SPF 있는 걸로.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자, 선크림 안 발라도 충분한 비비는 없나요?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세포라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있어요. 오늘 뽑은 거 중에 예, 에코케어, 유리 피부, 마녀 공장. 요 세 개는 선크림 대신,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바르고 발라도 되는 애. 왜냐면 약간 톤업이 되거나 아니면 피부랑 비슷한데 커버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양을, 선크림을 바르려면 양 제가 두 마디 발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만큼을 바르고 덧바르려면 떡지거나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요런 정도를 바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붉은기 있는 사람한테 비비를 권하던데 전 붉은기가 전혀 없거든요. 파운데이션 쓰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파데 쓰세요. 다음은 피부가 겁나 더럽게 좋아지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 겁나 더럽게 좋아졌어요 이러면서 착한 화장품 발라서 이분이 얘기했는데 복합성 피부는 비비를 어떻게 발라요? 뭐 안 맞는데요. 이래저런 게 촉촉한 거, 매트한 거. 그냥 따로 바르시거나 왜 이니스프리 같은 거는 T존, 그죠? 뭐 에코케어나 끌리오 같은 건 U존 따로 바르시거나 아니면 귀찮다. 그럼 끌리오 같은 거 바르고 파우더를 쓰세요. 파우더. 파우더 아니면 그 왜 스매시 박스에 이렇게 프라이머 같은 거 있죠. 투명 프라이머, 실리콘 덩어리. 그런 애를 여기 T존에만 바르시면 훨씬 줄어요. 부위별로 따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주신 댓글 하나까지 어제 밤새도록 다 뒤져가지고 질문 답을 드렸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은 비비크림 1편, 2편 두 개 다 딥하게 파본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기획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빠밤.